changing face of 쿵푸. 페이스가 얼굴을 바꾸는 거죠. 쿵푸의 얼굴을 바꾸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변화하고 있는 쿵푸의 모습이라는 얘기야. 쿵푸가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세기의 과거죠. 전설에 따르면, 5세기에, 전설에 따르면 5세기에 인도의 스승님, 마스터 스승님이라고 하면 돼요. 스승님이 가르쳤다. 사형식이죠. 몇몇, 그치? 수도승에게, 몇몇 수도승에게, 어디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게 소림사원이라고 하면 돼요. 소림사원에 있는 수도승에게, 얘가 간접 목적어, 1년의 엑설사이즈를 가리킨 겁니다. 얘가 직접 목적어죠. 누구에게 무엇을 가리키다? 1년의 운동을 가리켰어요. 다시 말해서, 즉, 폼, 형태였습니다. 어떤 형태야? 영감을 받은 형태죠. 누구에 의해서? 동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형태인 1년의 운동을 소림사원에 있는 수도승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야. 인도의 스승님이 이러한 형태는 되었어요. 기반이 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전투 스타일에 대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를 할때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로서 알려진? 쿵푸로서 알려진 전투 스타일에 대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16세기가 넘는 동안에, 자, 그러면 보세요. 5세기 때 이렇게 됐고, 다음에 이제 16세기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16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수도승은 사용했어요. 쿵푸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방어와 전쟁에서 쿵푸를 사용했어요. 자, 그것과 함께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쿵푸죠. 쿵푸와 함께 그들은 이겼어요. 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적과 대항하여 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럼 A번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연대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 거기 연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쿵푸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쓰세요. 간단한 역사죠. 무엇에 대한? 쿵푸에 대한. 이렇게 쓰세요. 요게 A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A번 바로바로 문제 풀게요. 자, 쭉 넘겨서 요거 보자. 메인 아이디어는 M이라고 쓰고, 그 메인 아이디어를 메인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거는 S라고 하는 겁니다. 쿵푸와 함께 그들은 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적과 대항해서 얘는 서포트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형태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기반이 되었습니다. 싸우는 스타일의 쿵푸로서 알려진 싸우는 스타일에 대한 기반이 되었다. 여기 M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자, B번 패러그래프 하겠습니다. 덤펑. 오늘날 저기 중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야. 그죠? 덤펑이라고 하나? 덤펑. 오늘날 덤펑은 덤펑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뭐로부터? 소림사원에서 10km 떨어진 오늘날의 덤펑에서, 오늘날에는 덤펑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뭐가 있냐 하면, 60개 이상의 마셜아트 하면은 뭡니까? 무술이
있습니다. 무슨 스쿨 학교가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 5만 명 이상의 학생들과 함께 그들은 왔어요. 학교에 왔어요. 뭘 위해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학교에 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가장 중요한 말이네요. 그렇죠? 이 글은 뭐예요? 얘네들이 학교에 온 이유잖아. 그렇지? 학교에 온 이유입니다. 몇몇은 학교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희망했어요. 무비스타, 영화 배우가 되기를 희망했어요. 자, 첫 번째,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왔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왔어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기술? 인슈어. 확보하다,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확보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위한 직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직장을 좋은 직장을 어디에서? 여기에서 군대나 아니면 경찰대에서 좋은 직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왔고요. 이게 2번이죠. 또 몇몇은 보내졌어요. 그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졌다. 아버지가 보냈다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자제력과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자제력과 성실성. 그치? 원래 하드워크가 힘든 일이잖아. 그치? 페어런츠,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성실하다는 얘기야.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하나만 보장되는 거야. 머리가 좋다 아니에요. 성실성 하나만 보장되는 거야. 영어를 100점 맞았다. 영어를 잘한다가 아니야. 성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에 영어 100점 못 맞으면 너희들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야. 성실한 사람이 아니면 사회의 낙오자가 됩니다. 그럼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영어 100점 맞아야 돼요. 자, 그럼 B번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응? 현대 쿵푸 학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덤핑에 있는 현대 쿵푸 학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쓰세요. Who describe modern kung fu school in Dongpeng? 이렇게 쓰세요. 얘가 이제 B번의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자, 이유로서 주어진 게 아닌 거야. 왜 사람들이 쿵푸를 배우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닌 건 정답 A번이죠. 그렇죠? A번. 63쪽에. 그치. 요것도 풀어야지. 자, B번 패러그래프 B를 읽었어요. 학생들은 학교에 옵니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얘가 뭐예요? 메인 아이디어죠. 그쵸? 얘를 지지하는 것은 몇몇은 무비스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얘가 서포팅이죠. 자, C번 가겠습니다. 마스터, 스승님, 후는 가르칩니다. 뭐를 여기 가로 열고 닫고 작은 학교, 덩펑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는 오퍼가 제공하다야. 제공하다, 제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제안받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는 제안받았어요. 중요한 역할을 제안받았어요. 어디에서? 풍프 무비 영화에서 중요한 롤 하면 역할이야. 역할을 제안받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퍼블리시티, 홍보야. 홍보. 홍보. 좋은 홍보였어요. 그의 학교에 대한. 그쵸? 이 사람이 이제 영화에 출연하면은 학교가 홍보될 수 있겠죠. 좋은 홍보였어요. 그러나 좋은 홍보였을 거예요. 이래야겠죠. 그쵸? 그치? 그것은 뭐야?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그의 학교에 대해서 아주 좋은 홍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다는 거죠. 그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쿵푸가 종종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무비에서 쿵푸가 보여지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쿵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정신들이 영화로 나타났을 때는 좀 왜곡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절한 거야. 거절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무브에서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풍푸가 보여지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다시 할게요. 그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풍푸가 영화에서 종종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꼈어요. 데이야라고 느꼈습니다. 이때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그렇죠. 무비스 이렇게 하죠. 데디아라고 느꼈어요. 영화가 너무 많은 폭력을 보여준다고 느꼈어요. 그치? 그러니까 폭력적으로만 비춰지니까 얘가 영화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10번은 주제가 뭘까요?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작은 풍푸 숲의 오너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스승님 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To introduce. 오너 of a small 홍푸 스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10번에서는. 10번의 주제는 한 작은 풍푸 학교의 스승님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야. 알았죠? 이렇게 다 써놨죠? 동민이 벌써 썼어? 자, 그러면은 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C번 풀 수 있습니다. 패러그래프 C 읽었으니까. 그는 느꼈어요. 스승님은 느꼈어요. 데디아라고 느꼈어요. 그들이, 무비가, 그쵸? 무비가 너무나 많은 폭력을 보여준다고. 얘는 서포팅이죠. 그 메인 아이디어는 뭐야? 얘죠. 메인은.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왜?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거야. 쿵푸가 영화에 종종 보여지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D번 가겠습니다. Unlike, 무엇과 달리라는 뜻이죠. 뭐뭐와 달리. 많은 큰 학교와는 달리. 그 학교는 어떤 학교인데 가르치는 거죠. 아크로배트, 곡애와 킥복싱을 가르치는 많은 큰 학교와는 달리. 휴는 가르쳤어요. 그의 학생들에게 또 사형식이야. Somebody, 간접 목적어, something, 직접 목적어. 전통적인 풍푸 형태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가르쳐요. 그는 가르칩니다. 그들을 가르쳐. 이렇게 해야겠네요. 됐죠? 방식으로
그들을 가르쳐요. 이렇게 읽는 거야.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그의 마스터. 이때 히즈가 가르치는 건 뭐야? 휴죠. 스승님의 스승님이야. 그쵸? 스승님의 스승님. 휴의 스승님이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은 소림 전설이었어. 소림 전설이었던 그의 스승이 그에게, 이때 그는 뭐야? 휴야. 휴에게 가르쳤던 방식대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됐죠? 그러나,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세요. 동명사 주어야? 이렇게, 이렇게. 동명사 주어야? 요까지가. 동명사 주어면은 얘가, 요게, 요렇게 하세요.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사가 주어면 동사는 is 써야 돼. are 쓰면 안 돼요.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have 쓰면 안 돼요. 단수 취급이니까 has 써야 돼요. 동명사 주어면 단수 취급한다. 두 번째, attract A to B죠. A를 B로 끌다죠. 그렇죠? 새로운 학생을 이러한 스타일의 풍토로 끌어들이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되었어요.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야? 새로운 학생을 그의 풍토 스타일로 끌어들이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되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쉽지 않았다. 휴는 두려워했어요. 뎃 이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아트, 여기서 아트는 무술이라고 해야죠. 곧 die out, 사라지다죠. 저 멸종되다, 자취를 감추다 이런 뜻이야. 사라지다, 자취를 감추다, 멸종되다. 그렇죠? 그의 무술이 곧 없어질 거 같아서 두려워했다. 왜?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없으니까. 그치? 자, 그는 뭐에만 했어요? Remind that. 요렇게. Remind 다음에 A, that을 쓰거나 of를 쓰죠. A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다라는 뜻이야. 그의 학생들에게 that 이하를 상기시켜야만 했다. Had to, 뭐뭐 해야만 했다죠. 쿵푸는 디자인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디자인드는 크리에이티드야. 만들어졌다는 거야. 싸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엔터테인,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도 되고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싸움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이제 조금 not a 법비에서 우리가 not a 법비 쓰면 뭐예요? a가 아니라 b다죠. 얘를 이렇게 쓴 거야. b다, not a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는데 풀수 있는 문제가 저기 또 있네요. 아, 우리 이 문제 풀수 있어요. 이제 요만큼 읽었으면은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B죠? 쿵푸 마스터죠? 보존하는 오래된 전통을 보존하는 쿵푸 마스터. 얘가 이제 정답이겠죠? C번까지 읽어도 풀수 있었어요. 그렇죠. 다음에 패러그래프 지금 2번 읽었죠? 그는 상기시켜야만 했다. 그의 아이들에게 대디아를. 쿵푸는 디자인되었다. 싸움을 목적으로 즐겁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서포팅이죠. 자, 그러면 B번. 많은 큰 학교와 달리
이렇게 앞으로 고개나 킥복싱을 가르치는 많은 큰 학교와 달리 훈을 가르친다. 그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쿵푸 형태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노 하이킥. 없다 이거야. 높이 찬 하이킥이 없고 고개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후가 가리키는 학교죠. 쿵푸 학교. 그렇죠? 여기에서는 고개도 없고 하이킥도 없다라고 후가 말합니다. 얘는 후야. 그것은 힘들어요. 컨빈스. 설득하다. 확신시키다죠. 그렇죠? 소년들이 보내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뭐 하는데 생략되고 배우는데 무엇인가를. 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 갈게. 수년 동안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데 convince 여기서 설득하다가 좋을 것 같아요. 설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이제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전에도 한것 같은데, spend 다음에 돈이나 시간이 나오고, on 다음에는 명사를 써요. 다음에 in 다음에는 ing를 쓰는데, 이때 in은 생략 가능해. 그래서 여기에서 in이 생략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러닝에 ing 쓴 겁니다. 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설득시키기는 힘들어요. 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뭔가를 배우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설득시키는 게 힘들어요. 그 뭔가는 뭔데? 이때 그들은 누구예요? 보이스죠. 그 소년들을 부유하게 하거나 돈을 벌게 하거나 그러니까 부유하게 하거나 유명하게 만들 수 없는 뭔가를 배우면서 하이킥이나 고개를 배워야지 영화 배우 돼서 돈도 벌고 이름도 날려서 유명해져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 작은 후가 가리키는 학교는 전통적인 방식을 가리키니까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많은 학생들 소년들에게 부나 유명해지게 만들 수 없는 뭔가, 그치? 그 뭔가. 전통적인 방식이겠죠. 이때 something은 그 뭔가를 배우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게끔 설득시킬 수가 없단 얘기예요. 자, 2번까지 읽었는데 풀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3번 문제? 3번 문제 풀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마스터 후이 학교죠. 그렇죠? 마스터의 후이 학교. 다음에 F번 가겠습니다. 후이 학생들은 have little, 자, 거의 가진 게 없다야. 거의 가진 게 없다. 그럼 얘가 무슨 뜻일까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죠. 소박하게 지내다라는 뜻이야. 검소하게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Live a simple life. 똑같은 뜻이야. Simple life. 단순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진 게 거의 없다죠.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아직 안 나갔어? Have little. 거의 가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소박하게 산다 의역을 좀 하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해서 빈칸이죠. 빈칸.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렇죠? 소박하게 산다. 단순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다. 빈칸 추론. 그렇죠. 빈칸 뚫어놓고 들어갈 수 있는 말.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첫째,
그들은 잠을 잡니다. Unheated,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잠을 자요. 둘째, 훈련합니다. 야외에서, 실외에서 훈련합니다. No matter what the temperature.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날씨 상관없어. 그렇죠. 어떠한 날씨에도 바깥에서 훈련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온도에든 상관없이 바깥에서 트레인, 훈련한다는 얘기니까 어떠한 날씨에도 바깥에서 훈련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넘겨서 문제 4번 풀수 있어요. 패러그래프 F에서 no matter what temperature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A번이죠. 비록 근 it는 비인칭 주어야 날씨가 뜨겁거나 차갑다 할지라도. 그쵸? 자, 그들은 히트리 하면 뭐예요? 또 나오는 거야, 또. 여기 1번. 그치?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자른다겠죠? 나무를 때린다겠죠? 그치? 무엇과 함께? bare hands와 함께. bare가 벌거벗은 man이라는 뜻이 있어, man. 그래서 barefoot 하면 뭐예요? 맨발이 되는 거죠. 그 bare hands 하니까 맨손으로 나무를 때리고요. 다음에 take turns 무슨 뜻일까요? take turns ing 이렇게 쓰세요. take turns ing 그리고 옆에다가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take turns ing 반드시 s 붙여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s 붙여야 돼. 교대로 뭐뭐하다라는 뜻이야. 그렇죠. 교대로 뭐뭐하다. 순서대로 뭐뭐하다. 그리고 차례대로 앉아요. 서로의 어깨에 번갈아 앉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교대로 앉는다라는 건데 이제 번갈아 앉는다는 거겠죠. 어깨 뭐 하기 위해서? 다리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하면 되겠죠.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 왜? Such, why such hardship? hardship이 어려움, 역경, 고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가 무슨 뜻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는 의미겠죠. 의역을 하면은.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까? 됐죠? 자, 요런 것들도 문장 삽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장 삽입 요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 자, 마스터 쿵푸에게 여기서는 마스터가 동사로 쓰였어요. 스승님이 아니야. 동사로 쓰이면은 통달하다라는 뜻이야. 통달하다. 그렇죠? 완전히 익히다 이런 뜻이야. 완전히 익히다. 그쵸? 마스터하기 위해서, 쿵푸를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 통달하기 위해서, 그들은 배워야만 됩니다. 뭐를 배워? 존경을 배워야 하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먹는, 씁쓸하게 먹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씁쓸하게 먹는 방법을 배워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큰 따옴표가 있으면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닐 때 쓰는 거야. 진짜 쓴 음식을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부연 설명합니다. 인생의 쓴맛? 뭐 그런 거겠죠? 그쵸? eat bitterness. 얘는 뭐냐면, 만다린 북경이라고 하면 돼요. 중국이라고 해도 되고요. 북경의 표현인데, 중국의 표현인데, 얘는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얘가 의미하는 거 요렇게 해서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endure가 참다, 견디다라는 거야. 고통을 견뎌내기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빈칸으로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요렇게 해서 고통을 견뎌내는 거다. 자, 삶은 소림 마스터
인, 슈, 선생님, 슈의 가르침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소림 마스터인 슈의 가르침의 삶은 not easy, 쉽지 않고 attractive,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거나 멋진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우리 또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5번 문제 풀 수 있어요. 지금 F번 읽었잖아요. 그렇죠? Endure suffering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고통을 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거죠. 견뎌내는 거니까. 그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치? 생존하는 거겠죠. 참아내는 거니까. 다음에 또 풀 수 있는 게 F번 또 있죠? 자. 자, 그들은 잠을 잡니다. 난방이 되지 않은 방에서 훈련합니다. 바깥에서 어떤 날씨에도 상관없이.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M이고 M 읽어볼게요. 소림 마스터의 삶, 후의 가르침인. 예, 요렇게 가로 열고 동격이야. 는 쉽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다. 됐죠? 편하지 않고 멋진 삶이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마스터 슈는요, 스승님 후는요, 힘든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야. 힘든 위치에 있다 또는 힘든 입장에 있다. 그렇죠? 입장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여기 투부정사고 뭐뭐 하기 위해서죠. 오래된 전통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포스고 맨 앞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포 명사를 써서 명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이런 걸로 쓰고 있는 거야. 오래된 전통이 살아남기 위해서 젊은 이들이 태워야만 한다. 근데 잘 안 오잖아. 이 학교, 작은 학교에는 잘 안 오잖아요. 그치? 왜? 얘네들이 쿵푸를 배우는 목적이 나왔잖아. 영화 배우나, 직장을 구하거나, 그치? 아니면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전통적인 방식만 가르치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서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더 라는 뜻이죠. 서서히 라는 뜻이야. 서서히.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그는 슈는 시작했다. 제공하는 것을 시작했다. 즉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야. 몇몇 과정을 어디에서 킥복싱이나 아크로뱃 고개 쿵푸 형태에서의 몇몇 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했대. 왜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안 오니까. 이게 뭐예요? 제목이잖아요. 변화하는 쿵푸의 모습이잖아.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하면서 끌기를 새로운 학생을 끌기를 희망하면서 자 이런 것들은 뭐야?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 왜 이러느냐? 그 쿵푸가 전통적인 쿵푸만 가르치다가 왜 킥복싱과 아크로배트를 가르치느냐? 빈칸 새로운 학생을 끌기 위해서죠.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기를 희망하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빈칸이죠. 항상 인과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이후에 아마도 그는 convince 투부정사 A가 뭐 하도록 확신시키다야. 이런 뜻도 있지만 설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는 그들이 이때 그들은 뭐야? 새로운 학생이죠.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 배우도록 설득시킬 수 있을 거예요. 소링 쿵푸를. 그 쿵푸는 뭐야? 전통적인 방식인 소링 쿵푸를. 일단 가르쳐서 애들 받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걸 가르치자.
그치?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다 풀었죠? 자, 그럼 B번 문제 풀게요. T는 맞는 거고 F는 틀린 거고 NG는 본문에 없는 말이야. 풍푸는 믿어집니다. 2000년 이상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아니죠. 그쵸? 초기 동물 형태. 그쵸? 초기 동물 형태. 배우기 위한 초기 동물 형태는 타이거입니다. 뭐 이런 말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차이나의 가장 유명한 액터는 공부한, 덤핑해서 공부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마스터우는 배웠습니다. 쿵푸를 누구에 의해서? 무비를 봄으로써? 그렇죠. 스승에 의해서 배운 거죠. 스승이 있었죠. 마스터우의 학생들은 요리해야만 됩니다. 그들 자신의 식사를. 이건 모르는 거고. 그는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하기 시작해서 킥복싱. 맞죠? 그렇죠? 자, 이러면 문제가 다 끝났고. 맨 뒤에 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